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 화요일이라서 이틀째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틀 연속해서 시장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에 대한 경계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0.62%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9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95%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펩시코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는데요. 펩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좀잘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불확실성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런 실적이 상당히 둔화하고 또 가이던스도 둔화가 될 가능성을 조금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으로 실적 시즌을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펩시코 같은 경우 2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지난해보다는 안 좋은 수준이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수준을 보였습니다. 순이익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을 오히려 했는데요. 이 비용 상승에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이 실적 쇼크에 따른 증시의 2차 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일부 덜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펩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주요 기업은 아니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발표가 되는 JP모건 체이스라든지 다른 금융사들의 실적을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델타 에어라인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오늘 이제 항공주도 실적에 대기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 모두 2분기 실적이 과연 무난하게 이 실적 시즌 발표가 지나갈 수 있을지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이익이 상당히 둔화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비용이 상승한 것을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킨 기업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미국에 생활하면서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많은 기업들은 이 인상분을 이런 비용의 상승을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워낙 극심하다는 이런 인지가 사회 전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가격을 높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매를 계속하는 이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2분기까지는 실적이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상승한 비용을 감내를 하면서 무난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조금 오늘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만 해도 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커졌는데요. 오늘 펩시코가 스타트를 잘 끊어주면서 무난하게 지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물가 등의 압력이 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정말 물가가 현재 수준에서 더 올라가서 고객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시키기 어려워지는 이 변곡점에 우리가 도달하느냐 여부가 이 기업 실적에 본격적인 비용 상승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거를 결정짓는 요인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외환시장 그야말로 지금 요동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장에서 유로달러 패리티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결국에는 1유로가 1달러랑 액면 가치가 같아지는 이 패리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패리티라는 것이 이제 동등하다는 영어 단어 패리티를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는 달러화보다 이 1유로의 가치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통 유로화 같은 경우는 1300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유로랑 달러가 지금 1대1로 등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로화의 가치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유로가 1달러화로 1대1 가치로 교환이 마지막으로 됐던 적이 2002년입니다. 지금 20년 만에 유로달러 패리티가 발생을 했고요.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 어제 아시아장에서 108.5선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저도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 달러 지수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달러화 지수가 지난해 100선을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이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달러화의 강세가 초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뉴욕장에서는 어제보다는 소폭 이제 하락을 한 수준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108.1을 나타냈지만, 이 달러 지수 108이라는 것은 정말 이 전무후무한 이 엄청난 달러 강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초에 유로 달러 환율, 그러니까 즉 1달러당 몇 유로의 이제 등가 가치가 성립하는지가 얼마였냐면요. 1.13달러대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계속해서 1.13달러대 레인지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지금 1.00달러로 이제 내려간 거죠.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유로화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로의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상반기 7월밖에 안 됐는데 11% 이상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유로화의 이런 급격한 약세를 촉발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가장 큰 우려가 이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긴축에 따른 중앙은행의 가파른 긴축과 이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침체를 우리가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악재가 터졌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워세션이라고 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이 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처럼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시각이 금융시장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연준과 ECB의 정책 속도 차이가 결국에는 유로화를 더 약세로 이끄는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위험 통화, 가장 대표적인 위험 통화입니다. 위험 통화인데요. 이제 원화도 위험 통화죠. 원화도 아시아의 거의 ATM으로 불리는 위험 통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달러 지수가 이렇게 폭등했기 때문에 원화도 이제 추가 약세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서학개미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 로 인해서 더욱더 이 증시에 조금 증시 투자하시기에 어려운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달러화의 이 초강세가 어마어마한 초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 금융시장 전체로 이 여파가 전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당연하고요. 증시도 당연하겠죠. 증시도 이제 또 환전 이슈라든지 달러화 강세에 따른 뉴욕 증시 여파도 당연히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또 채권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유와 귀금속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금이라든지 원유 이런 거는 달러화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세계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가 많이 되는데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이런 금 가격이 제가 체감하는 금의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귀금속 시장 같은 경우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 달러화의 급격한 강세 때문에 거의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금 가격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8월 물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1731달러대에 맞췄습니다. 사실 이금 가격이 연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되고 했을 때 이제 좀 1900달러도 상회를 했었는데요.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귀금속 시장에서는 이 달러 강세에 따른 매도 압력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또 원유 또한 이 달러 강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뉴욕 유가가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 WTI 가격이 배럴당 95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브렌트유도 오늘 100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달러 강세 이슈도 있고요. 이 달러 강세가 결국에는 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생각. 이런 수요를 달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둔화되면 결국 이것이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를 뭐 외환시장에만 미치는 이런 영향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전반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이 슈퍼달러 그리고 이 엄청난 달러의 강세가 촉발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증시에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달러 강세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 이 뉴욕 증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 미국 개인들에게도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달러 강세가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 슈퍼달러, 킹달러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경고등도 지금 켜졌는데요. 지금 달러가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 미국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이고요. 이전 세계에서 이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자사가 환전을 하고 비용 처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오르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미국계 기업들의 달러 환산 이익 수익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가 전년 대비해서 1%포인트 오르면 S&P 500 지수의 주당 순이익이 0.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달러 지수가 108선으로 오르면서 뭐 1%포인트가 아니라 5%포인트 이상 오른 상태이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11% 이상 이제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미국 뉴욕의 기업들의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앞서 이제 뉴욕 증시 대장주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난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외환 손실을 언급을 하면서 분기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증시에 미칠 여파를 좀 정말 주시를 해서 봐야 할것 같고요. 전문가들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터널리지의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달러 강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이 시장의 전반적인 우려를 반영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달러화는 이제 기축 통화이기도 하고요. 외환에서는 뭐 엔화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제 안전자산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해질수록 달러화는 더욱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경기 침체와 달러화의 이 상관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미국이 얼마나 견조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보다 훨씬 심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닥친다고 해도 만약에 미국이 다른 나라가 한 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을 보인다면, 만약에 미국도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지만 유럽보다 낫다면 미국 달러화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화의 폭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좀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달러화 강세는 다른 안전자산도 모두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이제 전쟁 같은 것이 발생하면 이제 금을 많이 매수를 한다고 하죠.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마저도 이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 통화의 그 자산 매력도에 완전히 밀려나면서 지금 굉장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슈퍼달러 사태를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우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채권 시장도 오늘 역시 요동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 트레저리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 채권이 오늘 상당히 수익률이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독일의 이제 10년물 국채를 분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당한 이제 안전자산인데요. 오늘 독일 채권의 수익률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증폭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채권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 분트 수익률이 장중 한때 1.09%까지 저점을 낮추었는데요. 지금 마감 무렵에는 1.13%로 다시 올라온 모습이긴 하지만 장중에는 전장 대비 13bp 이상 하락을 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유럽 쪽에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요. 독일 민간 경제 연구소인 유럽 경제 연구센터 ZEW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7월 경기 기대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표가 무려 이제 마이너스 53.8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전월치 이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50대라는 지표를 제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수준입니다. 전문가 예상치라든지 이 전월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부진했고요. 이제 거의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경기 기대지수 이런 것도 좀안 좋은 수준의 경기, 제 말이 헷갈렸는데요. 이 지표 자체가 이제 경기 기대를 나타내는 향후 선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금 상당히 유로화 급락과 함께 채권 시장에서도 함께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 채권 시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반영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계속해서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2년물 채권 금리가 3.101%인데 반면에 10년물 같은 경우는 2.97%인데요. 지금 상식적으로 10년물 그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더 낮아졌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폭도 장중에 10bp를 넘어갔는데요. 2007년 금융위기 이전이죠.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폭입니다. 이 국채 수익률의 역전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꼭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 역전 폭이 큰 상태로 지속이 될 경우에는 분명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이제 긴축 우려와 경기 침체 우려에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멘트 몇개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창립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 강세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상대적인 안전지위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런 달러 강세가 진정되기 전까지 올해 증시의 저점을 봤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조금 비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루빈의 이제 투자 회사의 전략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과 이 중앙은행 그리고 이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인플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와 긴축 이런 거는 결국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펼치고 있는 정책인데요.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정말 성장률이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침체의 가능성이 임박했다라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KBW의 전문가는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제 빅배팅을 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고 방향성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뭐 CPI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FOMC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강하게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경제 지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부정적인 소식이 뉴스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우선 당장 내일 발표되는 6월 CPI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최악 수준으로 나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6월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6월 CPI의 헤드라인 피겨, 즉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이제 8.8%로 4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이제 경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라든지 식료품을 제외한 6월 근원 CPI 같은 경우 전월 대비 이제 0.5% 상승을 하면서 전월치 대비 소폭 둔화를 할 것으로 지금 월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면 이제 모두 시장 참가자들이 8.8%
1,008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실제로 나온다면 그거에 또 집중을 하면서 이제 공포심이 부각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 내용을 상세히 본다면 6월 물가 지표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 물가 둔화의 첫 시발점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시장이 바로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을 메우는 이러한 좀 기술적인 반등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미국 주요 경제 지표 중에 이제 미국 자영업자들의 경기 낙관도를 보여주는 전미 자영업연맹의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좀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기업들의 전미 자 소기업들의 낙관 지수가 89.5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기록했던 93.1에서 하락을 한 수준이고요. 2013년 이후 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이 자영업자들이 경기에 대해서 더 비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냈고요. 또 이제 향후 6개월 동안 경기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냐라고 응답한 소상공인의 비율이 이제 마이너스 61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48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소기업들의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중에 빅테크 종목들이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좀 다시 반락을 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좀 가장 크게 떨어진 대장주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 안팎의 하락세를 오늘 나타냈고요.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2023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감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제 인원을 소규모로 줄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원이 전체 직원의 1% 미만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감원의 폭은 크진 않지만 많은 기술 기업들이 지금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초래한 이제 사람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도 이제 임원진이라든지 뭐 직원을 줄이라는 이런 지시를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 전체 직원의 3%에 해당하는 이제 300명 정도를 감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 역시 HR 담당 관련 부서 직원의 30%를 감원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고요. 또 이제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력을 애초에는 이제 1만 명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6,000명에서 7,000명으로 축소를 했었습니다. 페북의 주가가 한창 이제 급락을 했었을 때이 메타 플랫폼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런 채용이 다 프리즈가 되는 사태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좀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감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은 좀 좋게 많은 해석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리테일 부서의 인력 채용 공고 목표 규모를 이제 축소를 했었고요. 오늘 또 이제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인력 감축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런 그런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종목 중에서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2%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좀 상승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늘 트위터가 이제 4%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머스크 CEO의 이딜 파기 소식이 나온 이후에 어제 10% 이상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내일 델타 에어라인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실적 전망을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실적 전망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관련 항공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일 뭐 델타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극복이 되면서 좀 상황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실적을 확인해 봐야 할것 같고요. 오늘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도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펩시코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보였지만 장중에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마감 무렵에는 결국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홈트 관련 업체인 펠로톤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었는데요. 펠로톤이 이제 자체 자전거 제작을 중단을 하고 대만의 업체에 제조를 맡기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펠로톤의 주가는 오늘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